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이 소아수이트를 꼭 산다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뭐 정신에 꼭 BPM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래도 거의 이제 소아라는 것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잘 핸들링하기 위해서 BPM을 많은 부분은 그걸 또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소아수이트가 작년에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BPM 수위도 원래 있었는데, 그것도 네. 11G는 언제 나왔나요, 그거는? 아, 11G는 올해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11G가 출시되면서 가장 많은 변화는, 실제로 SOE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훨씬 더 보강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을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통합된 엔진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비즈니스 사용자, 현업 사용자들의 참여도를 훨씬 높여서 네.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들을 훨씬 더 많이 열어놓은 게, 그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번에 한번 들어보니까 이제 그 BPM 수위에 대해서 잠깐 들어보니까 뭐 소셜 BPM 말도 있었는데 뭐 네네. 소셜 이런 쪽도 많이 보강이 된 건가요? 예, 소셜이라는 의미는 네. 사실은 참여를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는 사실 IT 관점에서 주도하는 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분히 업무 중심이고 현업 중심이고 비즈니스 중심이죠. 그렇다 보면 사실 기존에 있는 그 BPM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취약했던 부분들이 참여를 유도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개선이나 이런 데를 개선이나 참여를 네.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또 참여하는 건 중요하고 참여해서 우리가 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뭔가 서로 간에 현업 사용자하고 IT 또 다른 현업 사용자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한다는 것은 뭔가 공통된 뭔가 인식을 하는 뭔가 표준 이런 것도 네, 있어야 될것 같고 뭐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여러 가지 룰 같은 것도 공통되게 인식을 해야지 서로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서로 따로따로 그걸 인식하면 안될거 아닙니까? 네. 그런 관점은 어떻게 좀뭐 보완을 할수 아, 있는지. 흔히들 BPM을 논할 때 이제 네. 정형 프로세스, 비정형 프로세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정형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별 논할 가치는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가시적으로 프로세스를 분석하다 보면 업무적으로 이거는 이제 정형적으로 남아 있는 프로세스인데 예외 조건이랄지 아니면 급변하게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룰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런 게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비즈니스 룰스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실제로 현업 사용자들한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냐가 이제 네. 초점이겠습니다. 네. 예. 결국 이렇게 이 비즈니스 룰을 네. 이거를 잘 만든다는 거는 결국 현업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낼수 있다는 네, 거겠네요.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이제 소셜 BPM 했으면 소셜 BPM은 이제 협업이 네. 필수적으로 아주 뭐 예, 개선됐을 맞습니다. 텐데 예. 그 협업 관점 어떤지 네. 좀 전에는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어떤 그 플로우 자체만 이제 보여주는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네. 사실은,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포털이라는 걸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라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포털이라는 거, 엔터프라이즈 포털은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그 사용자들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채택이 되는데 네. 실제로 이거에 핵심이 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BPM에 네. 같이 포탈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 자연스럽게 네. 포탈을 BPM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포탈이 네. 기업 내 포탈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의 나열이잖아요. 네, 네, 단순하게 맞습니다. 정보를 보는, 뉴스를 보는, 뭐 사내 뉴스 뭐 정보를 본 건데 이제 뭔가 그거를 이제 프로세스하고 업무하고 이제 그거를 잘 이제 네, 믹스하겠다는 것 같네요. 얘기를 맞습니다. 예. 말씀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제 보다 많은 참여를 이제 도모하면서 네. 개선을 네. 예, 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질문 네. 받기 전에 네. 답변하기 전에 먼저 한번 이제 그러면 이제 아, 그래. 이런 이제 소아수트나 이제 어떤 그 BPM 같은 것을 도입하기 전에 자, 요런 사항들은 꼭 체크하시고 뭐 어떤
뭐 레커멘드 할 것들이 있으면 네.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네.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뭐야 그 질문 해주시면 저희가 먼저 답변을 드릴 거고요. 뭐 질문 제일 잘하신 분한테 캠코더 드릴 거니까 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그 SOA를 추진할 때 사실은 굉장히 크게 바라보고 기대를 많이 하시죠. 근데 사실 SOA는 그렇게 크게 추진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네. 작은 데서부터 출발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저희 도입한 고객들이 추가로 개발하거나 어떤 애플리케이션끼리의 통합을 추구한다면 다분히 이런 것들은 표준화된 방법, 표준화된 기술, 네. 그리고 외부에,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내부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분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절대로 애플리케이션을 손을 대서 코드 레벨에서 건드려서 그 개선을 한다는 것은 더 비용이 증가되고 네. 문제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을 그 통하는 여러 가지 흐름에 있어서 프로세스를 잘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애플리케이션 내부에 녹아 있지만 사실은 이것들은 그 애플리케이션에만, 단일한 애플리케이션에만 해당되는 것뿐이고요. 사실은 업무 전체 흐름을 봤을 때 그 애플리케이션들의 있는 프로세스를 다 끄집어내서 전사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네네. 것들은 민첩성이나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들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법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쉬업이랄지 모바일에 대한 진화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